자,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으로 공개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호흡을 깊게 마시고 뱉으면서도 압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개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혀를 내밀고 숨을 이 폐와 배가 다 쪼아들듯이 그 다음에 뱉어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뱉으면은 이 폐소리와 함께 몸이 꽉 짜그라드는데 마시는 건 자동으로 마시게 돼요. 보면은 자, 이 호흡 연습을 하게 되면 이 폐소리가 나게 되고 짜그라들게 하는 법을 알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도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만 하고 나서 노래를 해봐도 벌써 노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이 폐소리가 나는 연습이 중요하고요. 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어야 됩니다. 이런 소리만 아니면 돼요, 여러분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2탄 기대하세요.